여러분이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는 신인선 씨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의 흥잔치. 첫 주는 트로트 파이터 이대환, 둘째 주는 동물보이스 류지강, 셋째 주는 태권도 트로터 나태주, 오늘은 에어로빅 삼바 폴댄스까지 미스터 싱싱 신인사. 아, 요즘 인기 엄청 실감하죠? 어때요? 네. 언제 내가 이렇게 유명하고 나 체감을 하세요? 아, 일단 이 라디오에 나온 것 자체가 제가 유명해졌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 형들 이어서 저랑 같이 팀원했던 형들이에요. 네. 사랑과 정의와 형들인데 하긴 리더가 나중에 나온 게 된 게 좀 약간 공교롭지만 하긴 나온 것 자체가 제가 인기를 한 게 아닐까 싶네요. 이제는 신기남 아들이 아니라 신인선 아버지 신기남. 아, 맞습니다. 신인선 아버지로 나오시고 제가 조금 더 유명해졌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유, 아버지가 너무 좋아하시겠어요. 아, 맞습니다. 솔직히 정치보다 100배 낫죠. 아, 그럼요.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그런 가수인데 김드래 씨가 어머 알렉스 느낌이 나요. 어? 알렉스보다는 키가 훨씬 큰데. 멀리서. 김현옥 씨, 신인선 씨 너무 반갑습니다. 미스터 싱싱이라는 별명이 있는데 왜 그런... 네, 명이. 처음에 제가 신인선으로 그냥 나왔으면 이게 수많은 무명 가수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조금 임팩트 있게 미스터 싱싱 해가지고 유케보이 싱싱보이에서 나왔었는데 사실 우리 어머니들 아버지들이 영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가깝지 않으셨었나 봐요. 그래서 그냥 한국인 이름으로 신인선을 한번 해보자 했는데 영탁이 형도 그렇고 민호 형도 그렇고 이름 너무 좋다고. 오, 결국 영탁 씨에게 마지막에 졌잖아요. 아, 네, 그쵸? 맞습니다. 네. 아, 근데 다음날 사랑하는 영탁 형아 사랑해 SNS에 진하게 고백을 했던데 사실 좀 질투가 나거나 뭐 그러진 않았어요? 아, 전혀요. 제가 저 사실 미스터트롯 그 현역 A부 방에 들어갔을 때 영탁이 형밖에 안 보였었어요. 아. 제가 그 형처럼 노래도 하고 싶었고 그래서 트로트에 입문하게 된 것도 있고 이랬었는데 우리 영탁이 형이 또 거기 계시고 그래서 그 형이랑 마지막으로 무대를 해보는 것 자체가 진짜요? 지금 생각하면 영광이고 축복이었죠. 아니 류지강, 나태주 씨도 다 영탁 씨를 의지하던데 대체 영탁 씨는 무슨 매력이 있어요? 아, 근데 맨날 내 동생 하면서 제가 최애 동생인 줄 알았어요. 지금 막 빨리 좀 이렇게 알아봐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동생들이 많을 줄은 저도 몰랐거든요. 근데 영탁이 형이 정말 저도 트로트계 팔색조지만 저희 동생들 사이에서 팔색조라서 잘 챙기기도 하고 아빠 같기도 하고 형 같기도 하고. 아, 성격이 그렇게 좋아요? 네, 좋습니다. 신인선 씨 처음 목표가 50위 안에 드는 거였어요? 맞습니다. 근데 9위까지 했어요. 그러게요. 그럼 만족하셨어요? 너무 만족했죠. 일단 제 머릿속에는 50이 넘어갔을 때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탑10 안에 들면 성공한다라는 건데 라는 생각 갑자기 드는 거예요.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제가 9등이더라고요.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아, 진짜? 9등. 거의 저는 뭐 결승전 간 거랑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저 아까 춤췄지만 인선 씨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뭐 사랑의 재개발, 댄싱퀸, 삼바 연인 무대마다 퍼포먼스를 하셨어요. 대단하세요. 아까 선생님 춤추신 거 좀 봤는데 제 춤 추신 줄 알았어요. 삼바 추시는 줄 알고. 맞아. 네, 삼바, 비슷하게. 삼바, 맞아. 아, 너무 잘 추시던데요. 감사해요. 나중에 한번 듀엣으로. 듀엣으로. 너무 좋아요. 박수경님, 신인선 씨 나오셨네요. 뮤지컬 트롯돌 신인선 씨 파이팅. 멋진 라이브 기대됩니다. 자, 아침 일찍 이른 시간이지만 오늘의 라이브는 뭐예요? 오늘은 또 여러분들이 저를 가장 사랑해 주셨던 노래인데요. 마지막에 불렀던 노래 삼바의 여인. 아우, 자, 보는 라디오입니다. 라이브입니다. 여러분, 신인선 삼바 여인. 우! 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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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춤을 추고 있는 그대 삼바 삼바 사랑스런 나의 그대 이 밤 그대는 불타오르는 영원한 나만의 사랑
Ladies and gentlemen, 신사숙녀 여러분, 신인선과 함께하는 위대한 삼바. 자, 다 같이 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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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바. 저 한번 달려볼까요? 내 마음을 사로잡는 그대, 삼바 춤을 추고 있는 그대, 화려한 불빛 음악에 젖어 사랑에 지혜버린 그대. 사랑 사랑한다고, 좋아 좋아한다고, 눈빛 하나로 몸짓 하나로 내 마음 사로잡는 바. 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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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춤을 추고 있는 그대. 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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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스러운 나의 그대. 이밤 그대는 불타오르는 영원한 나만의 사랑. 삼바 한번 달려볼까요? 자, 될지 모르겠다. 다같이 삼바. 끝나지 않았어요. 후! 자, 여러분 아침이지만 힘들지만 소리 한번 질러보겠습니다. 다같이 소리 질러. 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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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고 있는 그대. 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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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스러운 나의 그대. 이 밤 그대는 불타오르는 영원한 나만의 사랑. 영원한 나만의 사랑. 영원한 나만의 씨 덕분에 아침부터 달려 달려. 와우, 대단하네요. 김윤경 씨 삼바 춤을 추고 있는 그대, 인선 씨 그대는 최고의 트로트 가수, 장수빈 씨 인선 씨가 너무 보고 싶어서 6시 30분에 일어났는데 고막 녹는 중. 이영숙 씨, 와 아침인데 목소리 살아 있네. 역시 실력자 대박 날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서예연이 완전 흔쾌하고 신나요. 아우, 권민경 씨, 아, 인선 씨 어떻게 아침부터 고와요? 완전 반지. 진짜 피부가 엄청 좋고 키도 생각보다 크네요. 몇 센치예요? 82cm. 아우, 엄청 크구나. 아무래도 신기남 씨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이제 학창 시절 내내 학생 생활하고 바른 생활하다 갑자기 왜 가출을 한 거예요? 제가 공부를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인서울대학교에 붙었었는데, 네네네, 정치외교학과에 합격을 했지만, 네, 저는 예술을 해야겠다. 아버지랑 이제 좀 다투다가, 네네네네, 질풍노도의 시기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3주 동안 공부를 했고요. 네네. 결국엔 서울예술대학교에 제가 수석이었네요. 그렇더라고요. 그때는 부모님이 받아들여 주신 거예요? 뭐 자식이긴 아들 없다고요. 네. 제가 뭐 수석해서 좀, 네, 아빠 장학금도 내가 받았는데 하니까 해라. 지금은 완전 스타가 됐는데 큰아버지가 트로트 가수였어요? 네, 맞습니다. 신기철 트로트 가수입니다. 아, 그렇구나. 네네. 근데 미스터 트롯 경연 중에 돌아가셨네요. 맞아요. 제가, 네, 제가 트로트 잘 되면, 네, 큰아빠와 조카 이래가지고 앨범도 내자고 했었는데, 미스터 트롯 경연 도중에, 네, 예, 암투병을 하시다가 돌아가셔가지고. 아이고. 방금 전에 제가 불렀던 삼바의 여인도, 네네네, 큰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주시던 노래였었거든요. 그렇군요. 예. 자, 새로 나온 신곡 오늘 녹음한다고. 빠밤. 빠밤. 오늘 우리 프로에서 처음 얘기하는 거라고. 맞아요. 그래요. 영광스럽게도. 어떤 곡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작곡가. 네. 찐이야 작곡가. 영타?
예, 영탁이 형의 찐이야의 작곡가, 아. 알고 보니 혼수상태, 그리고 김지환 형님 네.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그분들이 네네네. 만든 노래 신선해입니다. 제목이 신선해. 예, 아주 신인선하죠. 네, 신인선해. 우와, 오늘 1OM에서 신곡을 첫 공개하는 거예요? 어, 맞습니다. 근데 이게 오늘 녹음을 하러 가는데 네. 아, 우리 형님들이 좀 잘 만져줬으면 좋겠어요. 오, 그렇구나. 오늘 녹음하러 가시는구나. 네. 제가 장담하는데요. 네. 강남 스타일 이후로 아, 최고의 국민성이 되지 않을까. 신인선, 신선의 대박나라, 야! 신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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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차르트 뮤지컬은 언제 하시는 거예요? 모차르트 뮤지컬은 7월 5일 이후로 하고 있고요. 예, 공연은 6월 초부터 하는데 제가 2차 티켓팅부터 네, 우리 또 김준수 선배님과 함께 모차르트 친구로? 에이, 맞습니다. 자, 가시기 전에 퀴즈 하나 내주세요. 네. 네. 자, 여러분 트로트 미스터 트롯에서 4위를 차지하면서 국민 4위라고 별명을 얻고 있는 이 가수, 다음 주 화요일에 출연하는 이 가수 이수경의 러브 FM에 출격합니다. 네. 어린 시절 어려운 시절을 겪고 성악가로 인생 역전한 이 가수의 인생, 영화 파바로티에서 만들어져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자, 이 파바로티에 나왔던 가수, 이 트로트 가수는 다음 중 누구일까요? 1번 김호중, 2번 루치아노 파바로티. 네. 샵 1035 유료시번 김은재 100원 고릴라도 주세요. 세 분에게 딸기 바나나 주스 드릴게요. 다음 곡이 신인선의 빠라빠라? 이게 뭐예요? 언제 활동할 때 부르던 네, 노래? 신선의 사랑의 빠라빠빠. 사랑의 빠라빠빠. 네, 제 데뷔곡이었습니다. 아, 이게 가수 데뷔곡이었어요. 네. 사랑의 빠라빠빠. 네. 아, 자, 오늘 신곡 녹음 정말 잘하시고. 아, 감사합니다. 신곡 신선해. 네. 신인선해. 네. 요거 신곡 출시되면 꼭 한번 나와주시겠어요? 아, 제가 언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엄청 매력 있으시네. 네. 아까 뭐 제가 듀엣 춤도 제가 네. 말씀드렸었죠. 네. 그때는 한번 신선해 춤을 같이 한번 춰보면서 약속. 아유, 바쁜 스케줄에도 이렇게 아침에 출격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인선. 파이팅! 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러.